시청자 여러분, 동네 방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포영화 속닥속닥이 7월 13일의 금요일로 개봉일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12일 개봉 예정이었던 속닥속닥은 다음 날인 13일로 개봉일을 변경했는데요. 공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13일의 금요일을 겨냥해 장르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개봉일 변경은 속닥속닥 측이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할 때마다 보여준 예비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속닥속닥은 6명의 고등학생이 섬뜩한 괴담이 떠도는 귀신의 집을 우연히 발견하고 죽음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벌어지는 공포를 다룬 영화입니다. 소주연, 김민규, 김영, 김태민, 최희진, 박진, 고나은 등이 출연했습니다. 버려진 귀신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상 이상의 공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여고괴담, 고사에 이어 10년 만에 찾아오는 학원 공포영화 속닥속닥이 올여름 극장가를 공포열기로 가득 채우며 공포영화의 흥행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그노스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